안녕하세요. 씨바 부동산 TV의 애슐리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요, 바로 포트무디의 로키포인트 파크입니다. 오늘 사실 날씨가 너무 좋고, 연휴의 시작이라 가족분들, 또 친구분들과 3, 4, 5 이렇게 또 피크닉도 하시고, 너무 좋은데요. 오늘 제가 그래도 이 로키포인트 파크에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포트무디의 하우스 시세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제가 또 자리를 이동해서 좀 디테일하게 맵을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가보실까요? 아니 진주님! 네! 아니 이게 어쩐 일이세요 여기? 제가 또 강아지 산책을 나왔으니까 이곳의 주민으로서 네네 매일매일 오죠. 그러세요? 그럼요. 오늘 제가 또 아시죠? 네? 네 지금 시세 소개하러 또 그럼 같이 할 거 아닌가요? 가실까요? 네 저희도 예. 네 꾸기고요. 꾸기 예. 아이고 만 8살이십니다 와우 풀백에 네 꾸기도 같이 네 그럼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알아보러 가볼까요? 렛츠 고! 네 저희가 이렇게 또 로키포인트 파크 왔습니다. 중간에 돗자리를 깔고 자리를 잡았어요. 구독자분들과의 또 오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네. 그때 굉장히 추웠거든요. 지금 굉장히 덥습니다. 라파즈 레이크에서 그렇게 찍었었는데 네. 오늘 지금 거의 뭐 8월이잖아요. 8월의 시작이죠. 네. 날씨가 너무 좋아요. 저희가 또 이렇게 최근 30일 내에 거래된 뇌물들로 이렇게 엄선해서 한번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돌아온 얼마에 팔려나요? 저희가 이제 사고 싶고 네. 살고 싶은 집 위주로 꾸려봤습니다. 네. 그러면은 첫 번째로 저희가 설명해 드릴 매물은 포트무디 시뷰 파크 근처에 있는 매물인데요. 네. 제가 또 20분 있다 왔어요. 맞아요. 네. 실제 제 두 눈으로 보고 온 집입니다. 어떠셨나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너무 좋았어요. 왜냐면은 레노베이션이 렌트를 줄 용도면은 사실 좀 집주인이 사려는 것보다 복층하긴 하잖아요. 그쵸 아무래도 네. 네. 근데 이제 인테리어 디자이너를 고용해서 직접 설계하고 커밋까지 받은 네. 그런 집이라 마무리 마감 상태가 너무 좋았어요. 요즘 같은 현대적인 약간 이런 스타일은 아니지만 네. 단단한 클래식한 스타일이었어요. 제가 사진을 통해서는 사실 그런 피니싱까지 알기는 안 보이죠. 네. 좀 어렵지만 피니싱이 직접 굉장히 네. 보셨을 때 굉장히 좀 고퀄리티였다. 고퀄리티. 네. 그럼 제가 이 매물 디테일하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네, 이 집은 1967년도에 지어진 집으로 거의 57년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60년이 다 돼가는 맞습니다. 네, 연식의 하우스고요. 네, 랏 사이즈는 대략 8,800 네. 스퀘어 피트 그리고 1층 메인 플로어가 대략 1,300 정도 되고요. 이제 빌로우 레벨. 근데 여기가 원타운 베이스먼트가 베이스먼트가 아니에요. 경사가 좀 있기 때문에 네. 거기가 이제 1,300 스퀘어 피트 해서 총 2,600 스퀘어 피트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 집의 특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레노베이션을 2020년도에 네. 집주인이 살려고 레노베이션을 했어요. 그래서 위에 3베드 그리고 이제 풀베스 2개 네. 그리고 밑에는 원베드 리걸 스윗이에요. 맞아요. 근데 좀 독특한 게 원베드 리걸 스윗인데 화장실이 2개 2도가 안 보여도 맞아요. 특이하게도 그리고 네. 사실 콕틱툴람하고 포트무디에 이 정도 연식의 리걸 스윗에서 저는 거의 처음 본 것 같아요. 깜짝 놀랐어요. 이게 네. 맞아요. 리걸 스윗이라고 해서 그렇죠. 네. 근데 또 이제 보니까 그쵸? 구조상으로도 그렇게 잘 받았고 실제로 네. 리얼터분하고도 확인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이 매물의 장점은 집 주인분께서 1층 세대를 아들이 사려고 이제 레노베이션을 했기 때문에 렌탈의 퀄리티가 아니에요. 이 레노베이션이 네.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위층이랑 거의 똑같은 퀄리티의 수준으로 1층도 레노베이션을 했어요. 맞아요. 저희 사진으로 확인을 해봤는데 아래 세를 줄 공간이라고 해서 조금 덜 했거나 차이가 나거나 이런 게 없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리고 또 백야드가 다 이제 나무로 둘러싸여 있어서 굉장히 또 프라이빗한 그런 집입니다. 이 매물은 6월 17일에 189만 9천 불에 올라와서 일주일 만에 오퍼를 받았어요. 와우. 네. 그래서 7월 2일에 조건 해제를 하고 185만 불에 팔렸습니다. 와우. 참고로 에스티스. 맞아요. 이것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데요. 이 집주인분이 거주를 하시다가 파시는 매물이 아니고 돌아가셔서 내놓게 된 상속 매물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상속 매물은 거의 일주일 만에 팔렸어요. 예. 네. 그러니까요. 이게 이 가격과 네. 이 세를 줄 수 있는 이 리건 슛이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한 것 같아요. 엄청난 메리트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지금 한 분도 사실 좋잖아요. 네. 지금 말씀드린 집은
또 세컨더리가 포트무디 세컨더리, 네. 아이비 프로그램이 있는 좋은 학교죠. 네, 그래서 그런 아이들 키우시는 분들한테도 또 좋은 또 선택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네. 이번에 소개해드릴 매물은 바로 포트무디 센터에 있는 하우스입니다. 요것도 또 연식 만만치 않아요. 네, 네. 삐까삐까죠. 그쵸? 50대. 1974년도에 지어져서 이제 50년이 됐고요. 그리고 4베드 3베스, 라사이즈는 7214 스퀘어풋이고, 좋네요. 네, 그리고 내부는 메인 플로어가 1385, 저 베이스먼트가 1028에서 합쳐서 총 약 2500 스퀘어풋이 되겠습니다. 요 집도 앞서 소개해드렸던 집과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면 바로 상속 매물이라는 건데요. 맞습니다. 네, 저희가 좀 전에 얘기를 했지만 이 포트무디 집들은 저 대체로 보면 다 오랫동안 거주를 하세요. 그죠? 다들 이제 사시고, 네. 거의 뭐 돌아가실 때까지 산다. 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생애의 마지막 집으로 정말 이렇게 네, 지내시다가 가시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집에 사셨던 주인분께서도 무려 44년을 거주를 하시고, 와우. 네. 이것도 이제 상속 매물로 나왔던 매물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절차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좀 이제 레노베이션을 싹 한 그런 매물입니다. 네. 근데 이 매물은 스윗이 있거나 하진 않아요. 2층 짜리인데 1층 가라지가 있고 주로 생활을 2층에서 하시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 매물도 6월 25일에 197만 5천 불에 올라왔다가요. 이제 7월 12일에 후보가 수락이 되었고, 그로부터 5일 후인 7월 17일에 조건 해제하여 최종적으로 190만 불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집은 비어있기 때문에 바로 들어오실 수 있어서, 그래서 오히려 좀 더 가격도 조금 깎으면서 바로 거래가 됐던 것 같아요. 2주 있다 바로 거래. 네, 왜냐면 세입자가 살고 있던 매물이 아니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추가로 노티스를 받아야 할 필요는 없어요. 있었고요. 네. 학군도 초등학교는 무디 엘레멘트 스쿨, 그리고 미들은 에콜 무디 미들, 그리고 세컨더리는 포트 무디 세컨더리로 학군도 정말 다양하게 좋고요. 무엇보다 사실 이 매물에 좀 제가 눈여겨보는 게 스카이트레인 스테이션 역과의 거리잖아요. 맞습니다. 네. 인렛 스카이트레인 스테이션까지 450m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도보로는 사실 뭐 10분 정도? 10분도 안 걸리죠. 네. 빨리 가면 10분도 안 걸리고, 무엇보다도 TOD. 그쵸. 제가 좀 자주 말씀드리는 Transit Oriented Development. 네. 400m, 800m까지는 up to 8층까지 지을 수 있는 돈으로 이미 좀 다 지정이 됐기 때문에 추후에도, 그러니까 지금 뭐 당장은 아니지만 추후에도 네. 그런 보너스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너무 좋죠.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저희가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집은 제가 좋아하는 동네예요. 헤드즈드에 위치한 하우스입니다. 네. 이 집을 보니까 또 굉장히 특징적인 게 뒤에 그린벨트가 있어서 프라이버시가 보장이 되고요. 네. 네.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은 이 집이 24년 됐어요. 2000년에 지어졌고 한 오너분이 24년간은 거주했던. 그쵸. 저희 항상 이런 매물들 좀 추천드리잖아요. 오리지널 오너죠. 네. 그래서 굉장히 또 내부 봤을 때 관리가 잘 되어 있다 라는 느낌이고, 딱 정면 딱 사진을 봤을 때는 2층짜리로 있는데 사실 되게 경사가 좀 많이 있는 동네잖아요. 맞습니다. 네. 경사가 있어서 이제 지하 공간이 워크아웃 베이스먼트예요. 아래도 이제 바로 보니까 나가실 수가 있어서 네. 개인적으로 워크아웃 베이스먼트 너무 좋아. 저도 너무 좋아합니다. 네. 사실 이 세를 줄 수 있는 지금 뭔가 레디가 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긴 하지만 추후에 포텐셜도 있다는 거. 그렇죠. 네. 그래서 방 4개, 화장실 3.5개 인하우스고요. 그리고 땅 사이즈는 대략 6200 스퀘어핏입니다. 내부 사이즈는 총 3층으로 되어 있어서 층당 대략 한 1200 정도. 그렇죠. 해서 약 3500 스퀘어핏 정도 되는 그런 사이즈고요. 그리고 또 이 집이 또 코르스하게 위치해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버크 마운틴, 웨스트 플라토, 여기 헤리티지 우드의 전형적인 이런 3층 집인데 딱 뒤에 백야드에 그린벨트 있고 또 컬데삭에 위치해 있고 조용하고 그리고 또 워크아웃 베이스먼트고 근데 뭐 하나 약간 빠지는 게 없는 그런 집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 매물이 지난 4월 29일에 239만 8천 불에 리스트가 되었다가요 6월 8일에 수락이 됐어요. 네. 최종적으로는 조건을 6월 21일 날 해제를 하면서 225만 불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이 집의 학군은요, 에스페르드 엘리멘터리 스쿨, 그리고 미들은 이글 마운틴 미들, 그리고 세컨더리는 헤리티지 우드 세컨더리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 이렇게 해서 총 세 가지의 매물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제가 네. 진짜 실제로 제가 좋아서 본 집도 있고 네. 정말 저는 딱 그 말이 제일 기억나봐요. 돌아가셔야 나오는 그런 집을 네, 네. 찾아야 된다. 그쵸. 네. 네. 맞아요. 사실 이 호텔머지 동네가 저희 뭐 오늘도 느끼지만 정말 가족 단위로 친구, 연인 정말 많이들 와 계시거든요. 산 있고 물 있고 와인 나시죠? 진짜 와인 나. 네. 그래서 저희는 이 동네 항상 이런 아웃도어 스포츠 좋아하시는 분들 이렇게 산책 좋아하시는 분들 항상 자연과 함께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는 정말 추천을 드리는 동네. 맞습니다. 네. 호텔머지에 또 관심 있는 매물들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도 연락 주세요. 어디로 연락을 드려야 되죠? 778-903-8949 밴쿠버 부동산 8949.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이바이. 구구의 나니? 구구.